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하고 계세요? 저는 지금 공을 좀 띄우는 어프로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. 네. 지금 저기 한번 보여주시면 거의 거리는 한 35? 4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. 네, 4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35, 40?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네. 그린 시작되는 지점에서 홀까지의 공간이 별로 없어요. 사실 이거는 붙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. 이런 상황에서 일단 어떻게 쳐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. 일단 클럽은 당연히 56도로 샌드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. 만약에 52도로 한다 그러면 그린 말고 그 전에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그린 시작되는 지점이 약간 포대처럼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. 52도로 잘못 띄우면 또 그 자리에 그냥 서버리는 그렇죠. 경우가 네,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56도로 좀 과감하게 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냥 어차피 띄워야 되니까 그냥 공 위치는 중앙이나 어차피 샌드이기 때문에 너무 왼발 쪽에 안 놔도 될 것 같아요. 중앙이나 네. 중앙보다 살짝 왼쪽 네. 그리고 클럽은 당연히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 때 이렇게 여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은 그립을 잡아놓고 여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. 그게 아니라 약간 이 헤드가 이렇게 뒤로 뉘워지듯이 이렇게 뒤로 뉘워지듯이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립이 내 몸 중앙에 오게끔 절대 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. 질문이 있어요. 네. 그렇게 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? 생크 날 수 있어요. 아. 그리고 실제로 네 실제로 공을 칠 때는 또 이게 닫혀 맞을 수도 있고 네네네. 좀 문제가 많아요. 그래서 약간 뒤로 뉘우듯이 오픈을 시키고 이렇게 그립이 내 몸 중앙에 오게끔.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실 이 클럽 헤드를 많이 뒤로 뉘어놨기 때문에 이 탄도가 많이 뜨면서 거리를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52도로 35m를 제가 칠 때는 손이 한 허리 정도? 허리에서 배꼽 정도? 이렇게 왔을 때 35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 35인데 샌드잖아요. 그래서 한 10에서 20m 정도 더 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52도를 쳤을 때 10에서 20m 정도 더 친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손의 높이가 거의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. 그런 식으로 좀 거리를 저는 스윙 크기로 좀 맞추는 편이에요. 그러면 52도로 한 50m 치는 느낌이겠네요. 그렇죠. 아. 10에서 한 20m 정도 더 치는 느낌이니까 그거는 여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. 그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여는 각도를 제가 1도 연이야 2도 연이야 따라서 어떻게 갑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는 스윙 크기로 내가 가장 자주 치는 52도를 기점으로 스윙 크기로 저는 지금 거리를 맞추고 있고 여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보여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한 가슴 높이 정도로 과감하게 스윙을 크게 해서 쳐볼게요. 어려운 상황 치곤 뭐 나쁘진 않네요. 일단 뭐 아주 잘 붙이지는 못했는데 그린 주변에서 짧게 너무 가까이 붙이려다가 이렇게 짧게 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또 어프로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은 더 좋죠. 한 번 더 쳐볼게요. 오, 이건 바운스 소리가 예술이야. 아, 스피닝 안 걸렸다. 지금은 그래도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네. 지금 되게 이정희 프로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. 이 바운스로 들어가는 소리가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바운스로 진짜 들어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쳐주셔야 굉장히 공을 쉽게 띄울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리딩 엣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띄우는 샷이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요렇게 요 바운스 요쪽이 이렇게 쓸려서 지나가는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살짝 손목이 써지는 느낌이 들어도 되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손목을 좀 부드럽게 써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띄우려고 한다고 오른발에 이렇게 체중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. 아, 이거 최악이죠. 네. 근데 띄울 때 오히려
왼발에 좀 체중을 두고 하시는 게 더 잘 떠요. 근데 왜 그러느냐? 어쨌건 임팩트에 이 클럽이 잘 들어가져야 탄도가 확보가 되는 거지. 오른발에 놓고 치면 잘못하면 이게 손목이 풀리면서 리딩 엣지 부분에 빡 맞으면서 탑볼을 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오른발에 놓지 마시고 중앙이나 아니면 정말 살짝 왼쪽에다 오히려 두고 치시는 것이 훨씬 더 공을 쉽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고 한번 라운드 가서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